네, 오늘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년 전 영어예배로 시작한 저희 교회가 7, 8년 전 한어예배도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한어예배와 영어예배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면서 시카고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한어 회중과 영어 회중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어 예배뿐 아니라 영어 예배에서도 우리 윌리엄 목사님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5대 핵심 사역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담아놓은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 그림의 지붕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네, 우리 교회 여섯 글자 비전이 뭐라고요? 지속적인 변화. 네, 이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이 비전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5대 핵심 사역이 있는데 이 본당 벽에 걸려있는 배너처럼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속적인 변화는 먼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면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고 남들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전도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또 교회로 초대하여 그분들이 오실 때는 사랑으로 환영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린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데 아이가 탄생하면 양육을 해줘야죠. 그것이 또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내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라나고 내가 자라나면서 남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내가 자라서 남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인데요. 또한 집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다 보면 집안일을 돕듯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교회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 번째 핵심 사역인 평신도 사역이죠. 네, 평신도 사역은 내가 사역팀에 먼저 들어가 봉사하다가 팀장이 되면 남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이시면 내가 리더십 팀 멤버로 선출되어 사역 부장이 되어서 팀장들을 코치하는 위치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 사역의 청사진입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사역 핵심 사역인 하나님 나라가 빠졌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형받고 달아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안의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 나라에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어떤 변화가 맺혀지는가? 바로 이 그림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다섯 가지 계단이 상징하는 변화의 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온 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지속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 지상 최대 명령에 이 비전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이 지상 최대 명령의 핵심적인 부분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명령어가 네 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 명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자란 원래 배우는 자, 따르는 자의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목적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가 26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33번이 이 사복음서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란 단어가 나올 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만들라라는 이 지상 최대 명령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비전인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 교회 다섯 가지 핵심 사역이 이 지상 최대 명령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야 너희들 열한 제자한테 가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나와 나를 만나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의심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산에 오실 거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장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대 하고 막 몰려왔다가 저 멀리서 야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갸우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열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으로서 존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었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로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의 사나이로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확신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존경의 눈초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짜릿한 쾌락을 더 숭배하며 세상의 우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예의를 표현해 할 만큼 그냥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둬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또한 내가 먼 훗날 나도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예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참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둘러보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왜 경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세상적인 축복 때문에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구원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레이피온 학교의 성도들도 세상 일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지라도. 우리가 다음에 그 여기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섬이 어디에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박국 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17절 끝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섬 지라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섬에는 풍성한 열매나 많은 가축이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고는 그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 지라도라는 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물이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에 캐시가 없을지라도 내 건강이 비록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라도에서 도라지만 캐먹고 살아도 행복하다 이거예요. 우리 레이피언 학교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엎드려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임할 때마다 우리가 그날 갈릴리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제자들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주님!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와서 받으려고 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나한테 좀 좋은 걸 주나? 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이 나한테 은혜로운 걸 주나? 오늘 뭐 점심 식사가 맛있는 게 나오나? 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 제사를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석과 같은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네 가지 사역들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두 번째 핵심 사역은 전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 후에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앉아서 남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반드시 하게 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까? 될 수 있을까? 어쩌면 되리라? 아니잖아요. 되리라 확실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훈련반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대답은 전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레이크 연약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전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어느 교인 한 분이 그동안 중보 기도팀에 이분을 위해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 주일 동안 간구했는데 제가 차 안에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라는 감격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어느 권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자기의 딸이
교회를 열심히 잘 안 나가는데 사익감하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신앙을 나눠서 딸과 사익감이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감격에 겨워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 왜 이렇게 좀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네. 자, 따님과 사위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했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시카고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전해주시는 그 설교 영상을 통해 카톡으로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가면서 우리가 마켓에 가서 복음 전도 할 때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세 번째 핵심 사역은 제자 훈련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삶의 변화가 제자 훈련의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제자 훈련에 올인한 거예요. 저희가 5, 6년 전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처음에 한 클래스 했는데 또 다음 학기 시작하고 해서 나중에는 대여섯 개 클래스를 제가 인도하면서 제 와이프가 알지만은 매일 밤마다 정말 커피 안 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마시고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한 많은 분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함께 제자 훈련을 인도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시작한 지 5년이 됐지만 지금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또 계속하고 계세요. 이번 학기에 24명이 셰퍼드라이프 1권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먼저 하신 분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24명인데요 10분 전이면 다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숙제도 다 해오고 열심히 굶주리고 갈급한 심정으로 나와 앉아계시고 휴티 새벽 이슬도 다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분들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사실 자기하고 남편하고 좀 말을 잘한대요. 그래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집에서 말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긁어대면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침묵한대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생활이 벌써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또 원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가정의 생활도 변화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중에 있는 제자 학교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와 금요 미스바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오전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구역과 선교회를 통해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에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네 번째 핵심 사역은 평신도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의자에 앉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역에 뛰어들어 예배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지상 최대 명령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최대 명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라고 하셨는데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열한 제자를 의미하죠. 이들은 갈릴리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처럼 율법을 배우는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남들처럼 어부로 일하고 또 세리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 모든 족속을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고 나아갔더니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또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그때와 지금과 미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깨어나면 성도들이 변화되고요. 성도들이 깨어나면 이 세상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갖고 안 돼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사역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모든 족속이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청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만약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역을 혼자 다 맡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안 되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나태해집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영적 훈련에 올인할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 훈련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리더십팀 멤버들과 사역장로님들과 사역팀장님들,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께 또 많은 교우들이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받은 분들이 사역에 더 많이 동참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가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서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레이피 언약교회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내가 사역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옛날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의 오늘의 청년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2017년 UN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측정 후에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류 규정에 의하면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입니다. 이건 똑같죠? 근데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얼마나 건강하고 음식도 잘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는지 청년 못지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65세까지 청년들. 우리 교회 정말 청년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신사 숙녀예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7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제 뒷전에 나 앉아야지. 그거는 옛날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중년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은퇴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노년이 언제냐? 80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84에서 99세까지인데 이것도 80대는 노인 가운데 청년입니다. 청년 노인이에요. 80대 분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90대에 가면 이제는 노인으로 이제 대접받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장수하는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또 젊은이들을 양성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분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제자 삼아라? 한국 사람만 제자 삼아라?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종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어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예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윌리엄 백 목사님을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우리 레이크뷰 2세 영어 예배를 통해서 한인 2세뿐만 아니라 동양인 2세 또 많은 다민족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타인종이 있으면 우리 영어 예배로 인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를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날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에 세 가정이 나가 있고요.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그 다음에 과테말라, 또 터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세요. 그리고 니카라과에 세워진 세계 지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15주년 기념주일이지만 우리 니카라과 세워진 세 교회 중에 가장 나중에 세워진 크리스토 레이 교회의 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카를로스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저도 그 교회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항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기도로 협력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4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터키에 있는 이슬람권 450만 명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에서 13명의 한어부 회원들과 5명의 영어부 회원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탄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특공대가 갈 때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느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을 때 지상 최대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 이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 예수님을 버리고 거르마 나살려라 하고 출애굽을 쳤던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우리 중 누가 크니 하면서 길가에서 싸우던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힘없고 권세 없는 사회 하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이 세상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분부하셨을 때, 예수님 지금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못해요. 손사래를 쳤을 법한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예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 우리 교인들이 많이 늘었으니, 리더들도 많이 있으니,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이 사역 잘 감당하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는 순간 곧바로 넘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되십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제가 예수님 처음 믿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떼버리시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지만, 몸에 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 참다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또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